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아 좋습니다. 아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저희가 뭐 원하지 않, 저 생각도 못한 그런 호응이.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기가바이트가 여러분의 그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걸 보니까는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그 기가바이트 전도사로서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세계 1위 메인보드는 역시 기가바이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윈터 연락 주세요. 자. 아, 여러분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네. NLB 서머 12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네어 셀스와 VTG 라온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3경기를 진행해 볼 텐데 네. 람머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람머스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람머스 자체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선수 뭘 고를지 모른다는 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사실 람머스 혼자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오리아나와 어떤 베인 이런 전체적인 조화가 네. 람머스 하나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베인이 만든 건데 거기 람머스 탑승한 거죠. 그렇죠. 근데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서 네네. 실제 많은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지네어 선수들은. 그래서 네. 이제 람퍼스 자체가 배날 카드는 아니지만 뭐 극단적인 조치로는 그런 이상한 것만 막아놓으면은 우리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드림마스터 선수 그리고 라온의 이상한 것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그것이 이번 경기 통할지 안 통할지 이제 3경기 픽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더스는 뭐 고정벤이에요. 네. 네. 자크까지 벤. 그러니까 드림마스터 이 선수가 정말 강심장이고 느껴지는 게 클레베트 결승전에서 어떤 챔피언을 골랐냐면 개인 플랭크를 골랐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룬 세팅이 치명타 데미지로 다 도배란 룬이어서 템이 나올 때까지 룬이 없는 거거든요. 보통 실론즈 노말 게임에서 나오는 네. 아 근데 그걸로 캐리를 했어요. 네. 딱콩 한 방에 챔피언에 막 600씩 들어가면서 게임을 캐리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카서스 신지드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챔피언들을 그냥 쉽게 해요. 그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대회에서 네 대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무대에서 람버스빈 나왔어요. 이거는 라온이 이기고 들어간 겁니다. 정신 승리했죠. 네. 많이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뱅카드 하나를 람버스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람버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처음 레드를 뺏긴 게 그게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따지고 그것 때문에 람버스가 흥한 건데 리신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리신벤 이런 뭐 앨리스나 자르반 앨리스 쓰레쉬를 또 줄지 쓰레쉬가 원탑이다라는 평가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과 달리 어제 블레이즈 대 페이트 블리츠의 경기에서는 쓰레쉬를 서로 기피했었거든요. 오! 어? 갱플 나옵니까? 근데 할 것 같은데 이 선수라면? 아 네! 농담이 아니라 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신기하게 시스를 다 먹으면서 캐리했거든요. 아 근데 선픽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 탑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팩이에요. 픽을 안 해도 이거 자체만으로 약간 도발성 의미가 있어요. 나 이것도 있어. 네 이거 할 수도 있다. 이게 넣고 딴 라인 픽하면 픽해버리면 머리 아프죠. 네 다른 라인 픽을 해주겠죠. 그렇죠. 탑을 먼저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네 모데카이죠? 이 선수가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뭐 해볼까 고민하는 느낌이죠? 모데카이죠? 오! 모데카이저 나옵니다. 말파이트. 말파이트는 좀 뜬금없긴 하네요. 말파이트. 말파 선픽도 뜬금없어요. 그렇죠. 갈 곳이 사실 탑밖에 없는데 말파이트 네. 간다면 이러면 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말파가 나왔다는 거는 설날떡국 선수의 방금 경기도 사실상 캐리한 오리아나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행하는 말파, 그걸 오리아나. 좀 염두에 두고 조합을 짜야겠죠. 그리고 뭐 라인전을 먼저 선픽하는 게 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 람머스도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꾸역꾸역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해냈어요. 네. 네.
안 되리란 법은 없죠. 신드라 글쎄요. 상대가 말파가 있기 네. 때문에 신드라는 좀 위험한 픽이 됩니다. 코그모. 코그모. 코그모가 신드라보다는 좀 낫죠. 분비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동기가 있는 챔프, 그리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역으로 칠 수 있는 자이라 아니면 소나가 더 좋아 보이고요. 일단 자이라, 케이틀린을 골라줍니다. 자, 이 다음 픽들이 궁금해지는데 말파이터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챔프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이라 케이틀린 쪽이면은 사실은 그 트위치 아니면 베인 뽑을 말 하죠. 지금은 카사딘 선픽으로는 이거는 왜 이렇게 적고 선픽을 하죠? 선픽하기 위험한 걸 자꾸 선픽을 해요. 정글을 오히려 숨기는 듯한. 네. 이러다 갑자기 뭐 정글 말파 트위치 정글 이렇게 정글 말파 탑 카사딘 뭐 이런 거 할 팀입니다. 나 누누 누누. 그런데 굳이 카사딘을 보여주면서 지금 누누를 픽했거든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지금 이게 제일 무난한 픽이죠. 그렇죠. 근데 오리아나를 죽이 싫다라는 걸로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오리아나 갑니다. 네. 어쨌든 말파이터와 오리아나 시너지 좋아요. 자, 마지막 픽이 되겠는데 앨리스가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고요. 여기니 세팅에 대해서 진에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대 조합 컨셉이 명확하고 아리 네 나쁘지 않죠. 아리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먼저 할 수도 있고 피해내면 되니까. 그리고 네 1경기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훈 선수. 네 혼자 놓으면 되니까요 아리는. 네. 그리고 남은 포지션이 정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조합에 적합한 정글러를 조우시 선수가 이제 잘 다루는 게 남아 있거든요. 트레이스 지울 수 없듬 사이언. 이상한 피고 따지면 사실 트레이스 선수가 프로 중에는 제일 네 특이한 선수. 이게 저는 핵카림을 하향이 됐긴 했습니다만 바이 강재인 씨 바이가 아리 카운터죠. 지금은 아리 보고 픽하는 게 바이예요. 바이 갑니다. 사이언 왔어요. 양팀 사이언에 지금 뭐 바이에 사이언이 미드라인 탑이에요. 탑 사이언입니다. 이런 세팅을 봐야 됩니다. 탑 AD일 수도 있거든요. 세팅을 봐야 됩니다. 이러면 자 말파이트 대 사이언의 탑 싸움을 여러분들 LAB 12강에서 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면 패배하는 경기 지면 탈락이에요. 이번 시즌 바이 정글도 좀 안 보이는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거의 AP일 것 같은데 갑니다. 이기는 팀은 진출전에서 제네스톰과 맞붙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사이온이 저거 실드 켜고 들어올 때 인시 당하면 실드 터지면서 바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챔프. 그러니까 AP라면 극유통기한 챔프 중에 대표주자거든요. 네. 장판형 챔피언에 굉장히 약해요 사이온이. 갑니다. 트위치 보호막 사이온부터 볼까요? 네. 트위치 선수 AP. AP죠. 고정 AP요. 고정 AP입니다. 고정 AP 마관. 네. 21 연구. 사이온이 비스킷 있어요? 비스킷 찍고. 네. 그러니까 저 사이온이 요즘에 아주 높은 천상계에서 다이 한 670 넘는 구간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20만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은 뭐 다음 주 장인 어른에 네. 사이온 장인이 섭외가 됐는데. 아. 신페이 선수 신페이 네. 이제 다이아 1 네. 1600판 하신 분이 섭외가 되긴 했는데 네 다이 예 사이온만 하시더라고요. 1600판 그쯤 되면 뭐 달인이겠네요. 자 이제 91 네 갑니다. 굉장히 뭐 눈 세팅 이런 거 떠나서 저도 굉장히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까. 네 두근두근하네요. 그 지금은 진짜 훈검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그 아리를 잡을 챔피언이 바이라는 딱 떨어진 챔피언이 있어요. 지금은 아리 생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꽝 충격파 뻥 네. 거의 확정적으로 인시를 걸면 산 챔프를 물어 물 수 있는. 네 그건 훈령 질주로 도망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바이가 그렇게 노릴 게 사실은 케이틀린보다 그냥 아리 노리는 게 베스트다 보니까는 네. 아리가 완전 딜템 위주로 가기 부담이 되거든요. 이 경기와 다르게 눈 특성의 제목도 자신의 별명으로 지어놓은 훈 선수고요. 재밌어요. 설라토쿡 선수 오리아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때 네 똑같이 가죠. 다른 점 없고요. 역시 똑같고요. 21연구 자이라입니다. 자이라도 어쨌든 한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은 물피해. 고정 물피해 15예요. 폰타가 잘했다는 거죠. 자이라인데 고뎀 15는 정말 특이하네요. 자이라 폰타 모습 좋긴 좋아요. 아 굉장히 좋죠. 네. 20, 36 자, 슬래시 역시 고정 데미지. 네. 뭐 이상한 문자를 뭐. 0, 9, 21 0, 9, 21 어? 그러네요. 유틸이 21이에요. 뭐 세팅 중에 하나긴 하죠. 바이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바이 필살기라는 거죠? 네, 고정 데미지 921 네 바이의 무난한 세팅. 스위치는 뭐 2% 없는 219 네 계속 고정으로 사용해 주네요. 자 이렇게 양팀의 눈과 특성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저분 99학번 네 99학번이라고 합니다. 99학번 네. 이화진님 동생 저보다 형님이세요. 네 하, 대단합니다. 자 이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B조 경기 진웨어 스텔스와 네 VTG 라온의 경기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제니스 스톰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네. 픽이 굉장히 재밌어져 1경기부터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픽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그 픽으로 웃게 됩니다. 과연 그 팀이 어떤 팀이 되게 될지 어떤 팀이 되는지 3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B조 VTG 라운드 지니어 스텔스의 3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진출전 올라가죠. 제니스 톰과 맞붙게 돼요. 심플하죠. 네. 엘릭스는 도란검 스타트고요. 사이오는 도란 링 스타트. 아리도 도란 링. 그리고 말파이트와 오리아나는 요정의 부적 두 개씩 들고 있습니다. 오신 네. 것을. 스텔스가 뭐 은신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투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좀 어떤 그런 프로다운 강력한 전투력 공격력으로 1경기 같이 압도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진짜 여기서 은신돼버리는 진영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지금. 네. 한타가 그리고 쉽지 않아 보여요. 말파이트나 뭐 쓰레쉬 오리아나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위치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근데 사이온 트위치 부어야 돼요. 너무 먼데. 그러니까 사이온이 그냥 일반적인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트위치한테 도착했을 땐 벌거벗고 도착하거든요. 네, 시드가 없죠. 한번 쳐다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뭔가 이득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는 사실 한타 구도에서 VTG 라운팀이 한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한타 때 아리는 힘받기 좀 어려운 조합 맞아요 지금은. 훌렁질주를 못씁니다. 바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는. 네. 오히려 그 바이의 궁극기를 맞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맞으면 말판구 맞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 거리를 안 줘야 돼요, 일단은.
네. 시전거리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으면 말타고 맞고 충격파 맞네요. 자 갑니다. 마지막 경기 승리하는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탑라인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말파를 보고 뽑은 사이어 일단 미네요. 좋죠. 말파가 일단 타워킬 실수버킹 챔피언 중에 거의 최악을 치렀기 때문에 라인 미니 판단 좋아요. 쉴드 있을 때마다 저기 마나 소모도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 아 정말 재밌어요. 재밌네요. 보고 있으니까 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 터질 네. 때 뭔가 할 것 같은. 어 물도 물었는데 근데 체력 이게 빨리가 저 근데 네. 자이라도 평타 세요. 네 이건 약간의 지금 원딜에서 약간 체가 낮아지고 만났어요. 어, 매우 실패하고 매우 와드 있었는데요. 에이스 많이 맞아요. 와드 있었는데 매우 잘못 들어갔어요. 아 이거 좀 치명적입니다. 사이언 합류 도와주라고요. 레드레자 투지 3대3 싸움이 일어났어요. 당장 3대3은 사이온이 발파가 좋아요. 사이온 오피죠 지금은. 네 지금 발파가 훨씬 세요 사이온이. 비교가 안 되죠. 실드 키고요. 킹덤보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연계를 해야겠죠. 오 이러고 아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발파 물리고 발파 물리고요. 발파도 위험해요. 자 이러면 레드 먹기 레드 뺏기죠. 이러면 이러 뺏겨야 돼요. 강타 먹었어요 뺏겼고 어 이거 자 스톤 아, 아 센스 슬로우 걸고 도망 씨 안 보일 때 아 이거는 예 스트레스가 라운을 혼동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득 반대요. 맞죠. 이득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맞죠 지금 이득을. 그렇죠. 상당히. 정글 말리게 했고 탑에서 지금 뺐고요. 어 이거 지금 마나 없네요. 갱화 마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거 고스란히 내주면 안 되는데요. 마나 없는 사이온. 자 전멸이 빠지고 어? 반대로 좀 말파도 마나 없어요. 말파 큐 없어요. 말파 큐 쓸 마나 없어요. 자 근데 탑에서 전멸 서로 빠졌습니다 이러면. 근데 이러면은 단체 말파 마나 없기 때문에 사이온이 훨씬 할만하시죠. 자 근데 이거 한 바퀴 더 돌아서 아, 안 오네요. 이거 스턴만 말파한테 안 쓰면은 갱이 안 됩니다. 트레이스 선수가 이게 잘 보고 있어요. 이거 람머스로 보여줬다면 내가 사이온으로 보여주겠다. 아직까지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본라인 차이를 좀 벌려놨네요. 이거 다 먹어도 4개. 네. 보란 링과 마나 보석 2개의 싸움이요. 유정해보죠. 자, 엘리사, 바이 둘 다 탑으로 가요. 아,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덩치들이 또 사이언 2레벨 이스키 찍었고요. 사이언이 지난주 세일이라서 사실은 롤마켓에 소개될 뻔했었거든요. 아이고 아, 분장이 또 롤마켓 1기 대 2기 싸움. 오 들어갑니다. 바이 왔어. 말파 먼저 녹고 잡았네요. 이거는 말파 잡고 하는 거 좋아요. 이러면 유효타 막았어. 막아줬어요. 어? 오히려 이러면 조심 위험하죠. 몸으로 막았어요. 야 트레이스 몸으로 막았어요. 서로 킬 하나씩 가져가면서 사이좋게 탑정글 흥합니다. 이득 엄청 받죠. 그저 크게 무너지는데요. 게다가 레드 뺏겼던 바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말리거든요. 네. 네. 보트 상황 좋습니다. 지금 전라인 이용했어요. 지니어 스트레스 미드는 무난무난에 가도 이건 나쁘지 않죠. 방출의 마법봉에 도란닝 하나 나왔어요. 와, 사이언 아이템. CS 차이도 10개 가까이 차이가 나고 템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요? AP가 106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성배 하나 겨우 나왔습니다. 아 람머스의 사이언에 오늘 좀 랭겜. 어 탑에서 람머스 대 사이언 괜찮은데요? 네 누가 이길까요?